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퇴근한 근로장학생의 갑질입니다. 한 대학교 교내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대학생 A씨가 교직원으로부터 지나친 업무 요구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. A씨가 근로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왜 자기들이 마시고 둔 컵 설거지를 하지 않았냐며 교직원에게서 연락이 온 건데요. A씨가 설거지를 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하니 교직원은 A씨에게 다시 와서 설거지를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. 이에 A씨는 교직원들 개인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까지는 했지만 근로장학생이 직원들이 마신 컵 설거지까지 해야 되냐며 자신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근로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각자 마신 컵은 각자 좀 설거지해라. 근로장학 형태에 따라 청소를 시킬 순 있지만 업무 종료 후에 다시 와서 하라는 건 갑질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